쪽이야. 잘 지냈어? 근데 피부 진짜 좋아졌다. 최근에 뭐한거 있어? 없어?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자. 그러게. 벌써 봄이네. 너 지금 기초 케어만 하고 왔어? 그러면 지금 나 만나고 바로 만나러 가는 거지. 어떤 스타일로 해볼까? 내가 봤을 때는 좀 평소에 화장하는 게좀 브라운 계열의 짙은 음영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살짝 조금 더 가볍게 해보자.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. 앞머리는 좀 주변 머리랑 같이 옆으로 넘기자.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건데 되게 편하더라. 그냥 직직인데. 지금 그러면 선크림 바르고 온 거야? 아, 바르고 왔어? 아, 말하지. 나 선크림 챙겨왔는데.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, 조금 유분이 많은 편이라서 너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.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. 나 알지? 나 믿지? 눈 감고. 조금 이제 바로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단계를 좀 줄여.
쓸 거는 백에서 나온 스트로 크림이야. 잔잔한 펄감도 있고, 솔직히 수분을 보충하는 건 잘 모르겠어. 그냥 액상형 하이라이터라고 보면 될것 같아. 이거를 좀 짜서 스타존이라고 해서 이마 그리고 코 이마 그리고 턱 스타존 부위를 먼저 밝혀주고 시작하면 위에 파운데이션 덮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은은한 광이 그러면 좀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. 이제 파운데이션을 들어갈 건데, 덜어서 조금 은은한 광을 위해서는 아까 스트로크 크림이랑 한번더 섞어줄 거야. 0.5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구나. 2대 1 비율. 스트로크 크림이 이리겠지. 준 다음에 피부에 얹듯이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를 건데, 내가 바를 도구는 나는 손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스펀지를 써. 이것도 다이소 갈때산 건데, 다이소 동버프라고 해서 요즘에 다이소에서 허니버터칩이라고 불릴 만큼 구하기가 어렵대. 근데 운 좋게 가봤더니 스펀지는 이렇게 미스트로 물을 적셔서 얘가 물을 먹게끔 만든 후에 파운데이션을 써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촉촉하게 잘 바를 수 있겠지.
조물조물 짜주고 물방울 모양 옆쪽도 좀 쓸어줄게. 예쁘다, 벌써부터. 아주 피부가 광이 나네. 그 다음은. 일단은, 눈썹은, 제가 지금 정돈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, 굳이 딱히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, 살짝만 정도.